사역자로 제가 세 교회를 거쳤습니다. 이 한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합해서 세 교회를 거쳤어요. 첫 번째 교회는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같이 모임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없었다고 안 계시대. 그래가지고 와서 설교해라. 설교만 하는 그 전도사. 그래서 세상에 있지도 않은 담임 전도사. 거기도 한 2년 반 정도 한 거예요. 담임 전도사. 담임 전도사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담임 전도사보다 아무 그 위치도 없지만 갔더니 한 12명이 모여있는 12명. 성도분들이. 그래서 12분도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막 그냥 우왕좌왕 했어. 열심히 했어. 우리 팀이 얼마 안 있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 한국을 간 거야. 아니, 이거 세 분 나갔는데 한 10%가 성도님 줄어든 거야, 그냥. 10%가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응?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더 교회, 이 교회 사람을 전도해 올 정도 이 자리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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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라도 목사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목사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올지언정 여러분 여기서 한 명, 일단 한 명부터 나면 안 돼. 우선 데려오기 전에.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응? 예. 그렇게 하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부탁의 말씀입니다. 한 명도 그 앉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장로교단. 제일 제가 많은 교단이 있는데 다른 교단을 욕하고 싶은 건 없어요. 우리 장로교단을 제일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도 그래. 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왜 좋냐? 첫째,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교회라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는 교단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둘째, 장로교보다는 가장 민주적인 교단입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요, 당회도 주인이 아니요, 재직회도 주인이 아니고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니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임하는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나? 뭐가 어떻게 뭐 교회 문제가 있나? 너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권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해도 없고 이해도 필요 없고 잘못하시면 임시단임 목사는 3년이 맥시멈입니다. 3년이면 임기가 자동 만료돼요. 그러면 당연히 재직들은 후임자를 생각해요. 1년 전이 됐든 2년 전이 됐든 재직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장로교 정치와 장로교 법에 따라 후임을 준비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는 거 이제 됐죠? 교회에 목사가 들어오고 목사가 나가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요. That's it.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여러분에게 사임을 전했고 지난주에 재직 몇 분이 모여서 저의 사임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이임을 합니다. 오늘 떠나면서 제가 오늘 설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떠납니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나의 목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목회 지침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거나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만약에 성도님 중에서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만약에 나에게 오면 저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바꿔봅니다. 하지만 제 목회 첫 번째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기도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그거가 아니라면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면 성도 재직들이 나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들려줍니다. 제가 그 제 목회 원칙입니다. 위에 거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 배교에 대한 것만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컴플레인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그대로 저는 다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광고에 나간 거 제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제 집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광고했어요. 모든 교회 운영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일수 전사님 기도회를 하자고 했어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왜?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매주 기도했어요. 김일수 전사님이 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내가 노설이 안 했어요.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김윤숙 전도사님한테 내 속에 성도 입에서 뭔가 나올 때를 기다립니다. 한 재직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재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주셔서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관한 생활의 부분이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저의 목회 방침입니다. 교회와 성도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없다라는 게 제 목회 지침입니다. 교회와 성도 앞에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게 저의 두 번째 한 필라델피아 교회 오면서 제가 목회 방침으로 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목사와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부류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는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와서 따지듯이 얘기한 분이나 나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요구하신 분이나 저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혹시 저에게 따지셨던 분이 있다면 착각한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한테 이런 걸 따졌으니까 목사님이 싫어했을 거야. No. 내 목회 방침과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웃으면서 와서 다 얘기해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두 번째로 사는 것은 교회와 성도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없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분을 아세요. 근데 내가 어찌 그분을 어느 분을 사랑하고 어느 분을 미워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어떤 성도는 아 저분이랑 목사님이랑 약간 언쟁이 있었으니까 싫어했을 거야 라든지 너 착각. 두 번째 목회 방침. 세 번째, 무조건 축복하자.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축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무조건 축복이 필요한 교회는 무조건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는데 축복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견례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광야와 같은 그 민수기를 거치면서 모세가 얼마나 탈진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너는 무조건 축복할 것밖에 없어. 제가 이게 세 번째 목회 방침입니다. 무조건 축복. 그래서 오늘도 제 사명을 다하고자 복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면 따라하세요. 믿으면. 큰 소리로 해요. 큰 소리. 믿으면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교도 처음에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읽었죠. 모세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합한 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러 오신 분. 구원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복을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거 무엇이 증명하냐?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을 받을 자격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리라 하셨는데 목사가 중간에 깽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대로 다 열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존영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들의 수많은 종, 여러가지 종류의 그 말씀을 다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가진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산상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3절이 혼동이 많이 와요. 천국이 내 건 좋은데 천국이 저의 것이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니요.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어려운 걸 붙여놓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제는 그냥 가난하다 했고 마태복음은 심령이라고 돼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야고 왔는데 심령이 여러분 가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심령이 진짜 가난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이미 기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딴 데 가서 듣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건 새로운 뭐 해석법이 나왔다. 거기 가서 듣지 마시고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안 돼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는 유일한 방법 다윗이 여러분에게 이미 공포를 해줬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몰라요. 가난한 줄 노력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지.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어느 목사 동사한테 가라. 뭐 어디 있던 말씀 좋은데 쫓아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냐 안 하냐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인의 깨를 쫓으면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 엉뚱한 데가 와서 찾고 다녀요? 나나 다른 분들이나 강해하고 목숨 풀어주면 얼마나 풀어줘요? 이미 다 주셨는데. 오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만하면 여러분 이미 심령이 부한자인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해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악인들과 사귀지 마세요. 악인들과 죄의 길에 들어가지 마시라. 건방 떠지 말들을 주님의 뭐 추원.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집회단이라고 그랬어요? No.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딴 데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 이 자체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즐거워야 돼, 인법을. 이상한 소리 즐거워하면 안 돼요. 뭘 즐거워해요? 대표, 답하세요. 뭐를?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이상한 데 가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 가. 하나, 얼마나 다윗이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지 몰라요. 먼저 여러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뭐를 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그 행사가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합니다. 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얘기하고 여러분의 천국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설교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좁기는 다윗, 어떨 때는 망한 것 같은 다윗, 6절이 결론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표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지 안한지 알고 싶으면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만들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상순계 중요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글 아시지? 여러분 교회에서 의의를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의의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복받은 비결은 딱 한 거지. 의에 줄이면 되는 거야. 의의를 해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나 여러분이나 의의를 해갈 의지도 없고 의의를 해갈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의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의의에 궁지려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의의를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태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를 행하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의롭지 않습니다 하고 울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하고 자꾸 두들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파워풀하게 일어납니다. 여기 어디에 의의를 해가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의의를 해갈 의지도 없고, 우리는 의의를 해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의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은 딱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줄여있고 목마른다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는 필요한 몇개는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며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런데도 이 말씀을 여기에 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화평케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의 권주인 것, 의의를 행하는 것처럼 화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데 들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여기 저만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손에 밖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화평케 하는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 이 전체 산상수훈 다 들으면서 처음에 터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공명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화평케 잘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건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 내가 하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성도님이랑 어느 친한 성도님이랑 화평케 하는 건 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평면적인 게 아니고 입체적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 남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가 아는 성도들이랑 화평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치 않은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 생명이 얼마나 큰 우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교회 나가면 한 명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마지막 불타게 됐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고 내가 같은 믿는 성도 친한 사람과 화평했어. 이거는 누구나 거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르게 원하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화평하지 않을 때 그것마저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도 간에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을 잡아서 난 이 사람만 친해, 이 사람만 화평하면 돼. 회개하십시오. 어느 교회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의 생명, 십자가의 옷을 박히는 신령으로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까부지 마세요. 나랑 하나님이랑 친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랑 화평하다고 여러분 화평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오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면 화평해. 그런 사단이 차려오는 밥상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죄를 줘요. 누가 하나님이랑 화평이 안 되면 교회 가서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화평이 안 됐으면 그거 둘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랑 둘이 싸우니까 난 그것을 어떻게 해봐. 중간에서 복음을 읽고 좀 재미가 있네. 여기 할 말이 너무 복에 대하여 복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 없어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줘요. 마음이 가난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의의를 행하지 않고 나의 의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굶주린 자가 되시길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나와 나와 친한 사람이 화평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화평하지 않은 어떤 두 사람 있다면 그들을 화평케 하려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런 박살이 오라. 달콤하지 않아. 남들 싸움, 제일 좋은 게 남 싸우는 거야. 불난 거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남 싸울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교인끼리 싸울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통곡해야 되는 거야. 통곡해. 시편 23장. 그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상을 펼친다고 했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의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놓고 요거 해봐, 요거 의의야, 요거 해봐, 요거 해봐. 그 상, 그 펼쳐놓은 그 상, 그 같이 먹는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하나님이 펼친 상은 하나밖에 없고 사단이 아름답게 꾸민 상은 두 개 수천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대의를 찾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 상이 이제 쑥 갈 것 같아요. 너무 원수의 목적에서 원수들이 아름다운 상을 다 찾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상을 찾아가는 다윗. 이 축복이 여러분 마지막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내 목회 철학이 뭐예요? 첫 번째 목회 철학이 뭐예요? 원하면 다 해준다. 예수님 배반하고 이런 걸 다 해준다. 몇 번 지지고 저한테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원래 내가 12월이 은퇴? 은퇴. 말이 드는데 제가 한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당겼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놀란 거지 1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후임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직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놓은 거 많죠. 재직은 아니까 내가 제가 12월에 만료되고 또 귀하게도 우리 김윤수 전사님 우리 박우희 목사님을 불러주셨는데 원래는 제가 돌아오면 돌아오기 전까지만 박우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지지분들이 부탁한 대로 그대로 받고 당분간 외치 목사님을 계속 하시길 원하는 지지분들의 방문을 드리죠. 다시 말해 이건 제 광고예요? 아니에요? 제 광고가 아닙니다. 난 매번 지난 2년간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편에서 복을 받아. 이제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알았죠?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알았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배가 불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이거 복 받는 비결이 알았죠?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